PCB 업체, 기판이죠? 기판에 네. 대해서는 정말 심텍부터 해서 우리 박심텍 차장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하셨고, 아마, 생각은 심텍 사신 분도 수익을 내고 차익을 실현하시지 않았을까, 충분히. 네네. 근데 계속해서 PCB 얘기를 하세요. 네.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모양이죠? 네. 네. 뭐,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뭐, 네. 지금도 당연히 뭐,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여기서 방송 들으시고, 이제 뭐, 수익 내고, 기분 좋게 또 팔고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PCB 업체는 계속 좋다. 계속 좋다. 그리고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좀 더 남았다. 좀 멀게 남은 것 같다.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패키지 기판인 반도체 PCB 호황과 더불어서 실적 호조가 올해도 이어질 거로 보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FCBGA라는 뭐 기판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도 뭐 해소가 안 됐습니다. 투자할 때도 고성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글로벌 PC 수요 증가 때문에 FCBGA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인 뭐, 부분에서는 그러면 글로벌 업체들이 이렇게 좋으니까 공급을 또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또 해서 공급의 이슈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공급 증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아예 없고요. 지금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2023년 정도까지 가야만이 공급 증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는 여전히 기존의 사업들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또 될 거다 보는 거고요.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FCBGA 같은 때 이 관련된 이 PCB 관련해서 시장이 국내의 업체들이 다 다릅니다. 좀 이렇게 같은 FCBGA를 하지만 이게 주력 분야가 다 달라요. 그게 네. 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어떤 분야에서 똑같이 막 경쟁하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뭐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 텐데, 중복 투자나 중복 공급 과잉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게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인 그 업체는 어디냐면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신코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있는데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 회사들은 신성장 분야인 5G라든지 그다음에 서버 네트워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좀 분야가 상당히 다르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대만의 유니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는 지금 PC CPU 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와 어떤 점유율 격차 축소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비덴이나 신코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기나 유니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공급을 늘리지만은 추가적인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2023년 하반기부터가 추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공급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신규 진입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도 2023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올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나 뭐 코리아서킷가 있는데, 대부분 다 보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전장용에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코리아서킷 같은 경우는 통신 부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분야가 굉장히 차별화돼 있어서 서로 별로 안 겹친다는 것이 일단 올해까지 좋아지는 그림 중에 이유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PCB 업체, PCB가 과거에는 이렇게 좀 뭐 고부가가치가 아닌 네. 네. 네, 사업으로 여겨졌었는데, 그죠? 그만큼 이제 PCB가 사용되는 게 많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디지털 기기들이 많아지고. 네,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DDR4에서 DDR5로. 네,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네. 그래서 네. 많이 사용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기판 업체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주자는, 근데 문제라기보다 좀 고민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제 뭐 결국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실적단에 대한 우상향이 뭐 제가 올 초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1월 때도 말씀드리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물방고 기반이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차별화가 별로 없을 거다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워낙 없기 때문에 아마 차별화되고 수급이 좀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PCB 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을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FCBGA라든지 그다음에 FCCSP 그다음에 뭐
SIP, AIP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고부가 제품이 있는데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은 그걸 전부 다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을 거고요.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기나 LG이노텍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외에 MCP라든지 CSP라는 패키지 기판이 또 있거든요. 그건 약간 미드랜드 기판이 종류가 많더군요. 네, 네. 미드랜드 또는 로엔드 급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누가 하냐면 심텍하고 대덕전자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은 아주 좋은 것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은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S나 그렇죠. 폴더블 폰만 맞고 예를 들면 심텍이나 대덕전자는 뭐 갤럭시 A라든지 뭐 이런 시리즈로 내려오면서 일단 그쪽을 또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기판 자체가 서로 이제 업체 간의 어떤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 업체 간에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대형주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가총이 크고 수급이 좀 무겁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가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텍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 공급 단가 ASP가 상승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영업이익으로 본다면은 2020년도에 심텍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897억 정도였는데요.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1,635억으로 급증했고요. 올해 추정치는 지금 2,360억으로 또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두 자릿대 성장률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심텍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낙수효과가 아까 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FCBG의 신규 매출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또 대덕전자하고 대덕GDS가 이제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매출은 1조 2,400억까지 올라오면서 최고 매출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150억까지 올라오면서 합병 효과를 톡톡하게 봅니다. 대덕전자.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비로도 63%나 급증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라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글로벌 통신 부품사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FCBGA 시장에 진출했고요. 올해 기점으로 FCBGA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코리아 서킷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국내 주기판, 그 HDI 시장이 재편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이노텍, 그 다음에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가 그 HDI, 그러니까 주기판 시장을 전부 다 사업 중단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코리아 서킷트가 이 시장에서 남아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사익을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코리아 서킷트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바라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이게 이제 연성 뭐 PCB 업체인데요. 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34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속적으로 적자를 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폴더블 폰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FC 그러니까 그 연성 PCB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인터플렉스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연간 누적 그 영업이익이 34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단이 413억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84억으로 대폭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봅니다. 그거는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 그 S펜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디지타이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결국은 인터플렉스는 디지타이저의 적용률이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G폴드3의 S펜 기능 채택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S22의 울트라 쪽에 아마 S펜이 적용되면서 인터플렉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결국은 디지타이저 매출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터플렉스는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작년 4분기부터 이미 시작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큰 주식부터 중소형주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뭐 제가 조금 관심을 개인적으로 가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심텍과 인터플렉스 네. 그리고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대덕전자하고 코리아 서킷을 좀 보시는 거죠. 어떻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시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판 업체들 기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컴퓨터에 들어가고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기판 업체들 말씀하셨습니다. 뭐 심텍은 그동안 말씀 많이 하셨고 심텍, 인터플렉스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까지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도 이런 기판을 하지만 우리가 기판 업체로 분류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네. 기판도 고부가치 기판도 하면서 다른 뭐 카메라 모듈이든지 다른 사업 분야들이 있는 거잖아요. LG이노텍, 삼성전기는 그렇죠. 네. 네. 요쪽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로 이제 기판 위주로 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하는데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되게 복잡해 보일 거예요. 이 반도체도 하고 가전도 뭐 있고. 가전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해 보이고 퓨어 플레이가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움직임이 이 메모리 부분이 좋아지면서 결국 하이닉스가 좀 더 움직이는데 뭐 현대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퓨어 플레이가 아닌 거죠. 뭐 갑자기 뭐 날아다니는 뭐 택시도 하겠다 그러고 로봇도 하겠다 그러고 뭐 느닷없이 뭐 지배 구조도 복잡하고 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매니저 입장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매니저 입장에서 펀드 운영하면서 과연 이게 현대차를 바라봤을 때 아 그렇게 복잡한 회사를 꼭 사야 돼? GM이나 포드나 뭐 도요다나 널려 있는데 테슬라 사기도 바쁜데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소외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야 현대차 좋아지는데 왜 안 사 왜 안 사 이러지만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뭐 그거 꼭 내가 공부까지 해가면서 사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복잡해져 있죠. 그 휴대폰 부품도 하고 팩스 기판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카메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삼성전기는 지금 뭘까요? MLCC 좋아지죠. 그다음 패키지 기판 여전히 좋죠. 그다음에 아까 카메라 부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삼성전기 같은. 네,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삼성전기가 못 올랐죠.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은 작년에 꽤 좋았잖아요. 네. 전기가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기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LG 이노텍도 여전히 좋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폴디드 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망경처럼 생긴 기역자처럼 생긴 폴리드 줌이 있거든요. 네. 이 폴리드 줌 관련된 특허를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애플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 특허를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데 삼성전기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 폰으로만 집중하겠다라고 아마 교통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폴리드 줌 관련된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휴대폰 뒤쪽을 보면 애플폰이나 뭐 삼성전자 폰이나 보면 뒤쪽에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갑툭튀라 하잖아요. 근데 이 갑툭튀가 폴디드 줌이 적용이 되면은 이 갑툭튀가 없어져요. 그 뒷면에 후면에 카메라가 쏙 들어가서 편하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뒷단에 이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어떤 인덕션 폰 같은 생긴 어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온 것들이 폴디드 줌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없어지는데 이게 삼성전기가 특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애플이 삼성전기를 접촉하면서 이제 쓰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뭐랄까 교통정리를 하면서 삼성에만 집중하겠다고 한 것 같고 그걸 아마 LG 이노텍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복잡은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여하튼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는 좀 최근에 움직였고요. 삼성전기는 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밀렸지만 뭐 16만원, 17만원 정도 되면 거의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기는 20만원 넘어간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다 보는 거고요. MLCC도 분명히 재고가 소진되면서 하반기 좋아진다 보니까 MLCC, 그 다음 패키지 기판, 그다음에 카메라, 카메라는 차량용이죠. 자율주행용 카메라 이런 부분들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다는 점에서는 삼성전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로 집중해서는 괜찮다 바라보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가격 매력이 그죠? 네. 사실 LG이노텍 갈고 이럴 때 못 갔으니까 LG이노텍은 어떻게 보세요? LG이노텍도 상당히 그 중심인데 최근에 보면 좀 못 가는 네. 좀 행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어느 분이 삼성전기 정말 네. 좋다는데 1년을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1년 고생하면서 안 가는데 주가 관련 50%는 한 달 만에도 갑니다.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LG이노텍도 과거에 무거웠어요. LG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무거워서 1년 내내 안 움직인 적이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50% 100%는 한 달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주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펀더멜리 좋은 회사는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 매매를 자주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매매 자주 하시면 저희는 좋죠.
PB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데 증권사는 감사합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를 그렇게 작게 막 매매를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종목은 좀 그래도 짧게 끊고 갈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가세 갈 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수익이 내는 게 내가 계좌에서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대해서 펀더멘탈리 확실하게 내가 스터디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없다면 믿고 가져가는 겁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게 좋은 게 수익을 더 낼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있다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니까 꼭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가 이 주식은 근데 갖고 가고 싶어. 근데 왜 안 갈까 고민되시면 펀더멘털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스타디에서 문제가 없다 판단되면 네. 그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예, 기판업체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일이 여러분 계속 주가도 사실 많이 올랐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관련된 거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저도 좀 여쭤봤고요. 예, 그 인텍플러스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공부하면 인터플렉스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판 쪽에 PCB 연성 PCB로 잘 인터플렉스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인텍플러스는 저도 보니까 저도 맨날 들었는데 명확히 오늘 명확하게 하려고 인텍플러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군요. 인텍은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가 뭐 헷갈릴 게 아니라 인터플렉스는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대덕전자, 대덕 GDS, 뭐 코리아 서킷트 인터플렉스는 PCB 업체로 알고 있으니까 됐고. 네. 인텍플러스는 반도체 주로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인데 이쪽 실적 괜찮군요. 네. 네, 네. 후공정 장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TSMC 같은 경우도 그 인팹 그러니까 자기네들 팹 내에서 후공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리겠다고 네.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느는 과정에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공정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인하우스로 많이 늘리겠다는 걸 이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TSMC가 발표했다. 이런 점에서는 인텍플러스도 상당히 좋을 걸로 좀 보이고요. 서브스트레이트 관련된 검사 장비 수주가 이번에 공시가 2월 달에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운 공시가 이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텍플러스도 상당히 좀 관심주로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네. 생각됩니다.